361번의 답은 이제 15분의 4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질 때 나오는 그래수를 A라고 하자, 수의 곱이 이제 6의 배수가 된다라고 했네. 그치? 그러면 6의 배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6의 배수를 쭉 깔아 놓으시는 거야. 알겠지? 쭉 깔아 놓으시는데, 어디까지 깔아 놓아야 됩니까? 36까지는 깔아 놔야 되겠지. 왜? 곱이면 36까지. 합이면 12까지. 그래서 6이 되는 경우, 12가 되는 경우, 18이 되는 경우, 24, 30, 36까지 되는 경우를 이제 뭐 하는 거야? 다 계산을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6이면 뭐 1, 6, 2, 3, 4, 2, 6,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6이 되는 경우 4가지, 12가 되는 경우 4가지, 18, 2, 24, 2, 30, 2, 36 하나 해가지고 총 15가지가 뭐가 되는 거야? 분모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알겠지? 그 중에서 합이 7인 되는 경우는 1, 6하고 6, 1, 그 다음에 3, 4하고 4, 3, 4가지만이 뭐가 됩니까?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뭐뭐의 때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내가 구해보자. 곱해서 3의 6의 배수가 되는 경우 수를 구해보자. 그 얘기고, 그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두 개를 더했을 때 합이 7이 되는 경우를 구해보자. 그게 분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5번 문제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확률의 덧셈이라고 해가지고, 확률 덧셈에서 우리가 뭐 했어?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상황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확률 값을 구하는 이제 그런 단순 계산 문제 풀어봤었죠. 선생님,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냥, 뭐, 합 더하기 교는 A 더하기 B라는 공식을 기본으로 해서, 그냥 바로 풀리면 풀리고, 뭔가 조금 상황이 만약에 복잡하다. 그러면은 뭐 그리라 그랬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다 해결된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할때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부터 하자? 분모를 통분하자. 분모를 통분하면 분모에 있는 게 바로 뭐야?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관점으로 보고 분자가 바로 해당되는 칸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얘기했었지. 그래 안 그래? 얘 똑같습니다. 바뀔 거 전혀 없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이 뭐냐면, 자, PA가 2분의 1이다. 그 다음에 PB가 얘가 3분의 1이다. 그 다음에 합집합이 3분의 2다. 자, 합집합이 3분의 2다. 그럴 때 PA가 B가 얼마냐?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럼 얘는 지금 뭐 말하는 거니, 얘들아? 교집합 분의, 아니, 비집합 분의 A와 B의 교집합, 이런 얘기지. 무슨 얘기냐면, 자, B분의 P, A교, B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뭐 얘는 뭐 단순하니까 굳이 우리가 뭐할 필요는 없어. 뭐 밴드를 그릴 필요는 없는데, 일단 선생님하고 설명을 한번 해보면, 자, PA가 이거고 이거잖아. 근데 이렇게 되니까 얘는 그냥 6분의 3으로 보시고, 얘는 6분의 뭘로? 2로 보시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니? 6분의 4가 되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A 더하기 B는 합 더하기 교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집합뿐만이 아니라 이 확률이 계산에서도 아주 그냥 중심이 되는 공식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두개 더한 거는 5잖아. 6분의 5. 그쵸? 그럼 당연히 교집합은 뭐가 되는 거알 수가 있겠어? 6분의 이제 1이다. 이런 얘기지. 그래, 안 그래? 맞습니까? 그럼 얘는 무슨 얘기라고? 비집합의 원소의 개수분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잖아. 그치? 비집합의 원소의 개수분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또는 6분의 2분의 6분의 1인데, 이거 없어지니까 어차피. 이해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의도하는 게, 그 답은 2분의 1이 바로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런 식의 계산으로 그냥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뭐 너희들 해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쉬운 거니까. 보시고 선생님이 364번의 두 번째 것만 선생님이 한번 해주도록 하고 넘어갈게요. 너희들이 풀어보세요. 나머지는 자 보니까 지금 선생님은 그냥 이런 문제 볼 때마다 뭐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항상 분모부터 확인하는 거야. 왜? 빨리빨리 계산하려고, 통분하려고. 그럼 당연히 얘는 뭐니? A는 뭐예요? A는 10분의 3이야. 그다음 10분의 3. 12?
두 번째 거. 그다음에 B는 B는 뭐야 얘들아? 아니 A가 10분의 3이라고 나왔잖아. 364의 두 번째 거. 뭐. 그다음에 PB는 뭐야? 10분의 5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시죠? 2분의 1이니까. 그다음에 얘는 뭐야? 이건 뭐야? 합집합의 뭐야? 합집합의 여집합이지. 드모르건 하면. 합집합의 여집합이 몇 개라는 거야? 네 개라는 얘기지. 뭐가 네 개라는 거야? 합집합의 여집합. 아웃사이더가 10분의 뭐야? 네 개라는 얘기지. 사실 아웃사이더가 10분의 4라는 얘기는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다시 합집합은 10분의 6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이거 당연하게. 아웃사이더가 네 개면 당연히 안쪽은 여섯 개니까 얘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보자마자 아 얘는 합집합이 뭐다? 아, 10분의 6이 6개구나. 이 얘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교집합도 바로 나오죠. 왜? 2개 더하면 8개잖아. 그래, 안 그래? 8개면 당연히 얘는 10분의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됐어, 안 됐어? 왜? A 더하기 B는 합도하기 교니까. 됐어요? 그럼 뭐 구하라 그랬어, 여기서? A 거분의 A와 B의 뭐? 교집합 구하라 그랬지. 그래, 안 그래? A는 몇 개? 3개. 교집합 몇 개? 2개. 답은 3분의 2. 근데 뭐 조금만 해보시면 이런 거는 뭐 거의 나오면 거의 암산화 푸는 문제들이야, 그냥. 전혀 부담스러울 게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쌤이 왜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려운지 선생님이 몇번 얘기했는데, 풀다 점점 공부해보면 이해됩니다. 통계가 제일 쉬워, 통계가. 공부를 해보면, 3단원이. 그리고 그 다음에 확통이고,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려 보여요, 거기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 그 부분이. 그러니까 중간고사잖아, 처음에 경우의 수가. 지금 뭐 2학년도, 1학년, 뭐 3학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부분 진짜 많이 공부하셔야 돼.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 177쪽. 확률의 곱셈 정리. 확률의 곱셈 정리는 뭐 177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79쪽까지 해서 뭐라고 많이 나오는데, 그냥, 알았어. 그냥 그런 것도 하고 넘어가세요, 그냥. 알겠지? 그냥 그런 것도 하고 넘어가시고, 우리가, 여기 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읽어보시고, 안 읽어보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지? 그냥, 어쨌든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그 용어에 대한 어쨌든 뭐좀 이렇게 직접적인 부분을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야, 사실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이미 다 알고는 있어.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경우의 수 배울 때,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가장 큰 방법은 사실 두 가지가 있거든? 뭐가 있냐면, 합사건이 있고 곱사건이 있어. 그래, 안 그래? 합사건은 뭐야?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게 합사건이지, 사실은. 그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나머지 하나는 없는 거지. 곱사건은 뭡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할때 그게 바로 뭐다? 곱사건이 되는 거지. 그 쌤이 뭐 예를 들었을 때, 뭐라 했어? 친구 만나러 갈 때, 위에 옷, 아래 옷 입는 방법은 곱사건이 되는 거고. 어디 음식점 가가지고 내가 뭐 주문하는 거는 합사건이라고 구분이 되겠지. 자, 확률에서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우리가 덧셈 정리가 있고 곱셈 정리가 있는데, 덧셈 정리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어. 그게 바로 뭐야? 그게 언제 했어요? 아니 그 A 더하기 B가 교도하기 합이라고. 그게 덧셈 정리한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곱하기도 있어야 돼. 곱하기 있어야 되는데, 결국 우리는 어떤 이제 그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되냐면, 어떤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는 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는 당연히 뭐가 적용이 되겠어? 곱하기 적용이 되는 거지. 당연한 거지, 이거는. 그래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지. 자, 주머니에, 여기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 A 색깔 봉이 5개가 있습니다. B 색깔 봉이 3개가 있어요. 알겠니?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첫 번째는 A 색깔이 나오고, 두 번째는 봉을 이렇게 차례대로 2개 뽑을 건데, 차례대로 2개. 차례대로 2개하고 한 번에 2개는 다르죠? 차례대로 2개는 어떻게 하는 거야?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곱하면 되는 거고, 한 번에 2개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한 번에 계산하는 거야? 곱하기 개념이 아니야, 그거는. 차례대로 2개는 순열의 개념이 적용이 녹아져 있는 거고, 그렇죠? 한 번에 2개는 조합의 개념인 거야. 결과만 따지는 거니까. 자, 어쨌든
순서대로 이렇게 뭐 철수하고 영희가 이렇게 공을 뽑겠다. 근데 철수는 첫 번째 공은 철수는 A공이 나오고 영희는 B공이 나올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라고 쉽게 말하면. 그럼 당연히 철수가 A공이 나올 확률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8분의 뭐가 됩니까? 후가 되겠죠. 8개 중에서 5개니까. 이걸 또 우리가 이제 굳이 이제 우리가 어떤 확률 어떤 그런 계산식으로 말하면 81분의 51이야. 8개 공 중에 하나 뽑는 게 81이지. 그리고 A공 5개 중에 하나 뽑는 게 51이 되겠지. 이해되겠어? 근데 그런 거 너무 얽매이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그런 거에. 곱하기. 자,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그 상황을 뽑은 거를 집어넣느냐, 뽑은 거를 집어넣지 않느냐를 가지고 또 다시 나눠지기는 하거든, 얘들아. 뽑은 거를 집어넣고 다시 뽑는 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복원 추출해. 복원 추출. 추출이라는 게 뽑는 게 추출이거든. 그런데 앞에 뭐가 나와? 복원. 복원이 뭐야? 원 상태로 바꾼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철수가 공을 하나 뽑았어. 뽑고 나서 이걸 확인을 하고 집어넣었어. 그러고 나서 다시 영희가 뽑아. 그게 바로 복원 추출이야. 이 복원 추출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독립시행의 확률에서의 기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원 추출이. 비복원 추출은 뭐냐? 하나를 뽑았어? 그러면 다시 집어넣지 않고 그냥 그 상태에서 다시 뽑는 걸 말하는 거야. 이게 비복원 추출이야. 근데 이제 우리는 복원 추출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 왜? 이제 이 조건부 확률이 끝나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있는데 독립시행의 확률은 복원 추출이 기본 존재 조건으로 되어야만이 독립시행의 확률이 적용이 되는 거야.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그냥 어쨌든 얘는 철수가 하나 뽑아서 가졌어. 그냥 비복원 추출이야. 그 다음에 영희가 그 다음을 또 뽑는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하나가 뽑혀 나갔잖아. 그럼 몇개 있어? 7개지, 7개.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스피는 어차피 3개니까 이렇게 하시면 문제에서 맞는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상황만 이해하시면 돼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학통은 쉬워. 영어에 듣기야 그냥 벽점 맞고 가는 거야. 가야지 뭐 이거를. 자, 하다 보면 쉬워져. 고1 때 처음엔 좀 어려웠는데 자꾸 하다 보고 생각을 더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얘는 할 만하다고. 그 다음 봐봐. 만약에 복원 추출이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니? 만약에 복원 추출이면은 항상 부모가 똑같아요. 복원했으니까. 이걸 굳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상황만 이해하면 되잖아, 그치? 그 중에서 당연히 다시 또 B를 뽑는다 그러면 얘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비복원 추출이 되겠지. 이해되시겠어? 자, 또 하나 예를 들을게요. 선생님 지금 방금 말한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제 조금만 레벨만 올리면 이렇게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죠. 철수가 먼저 뽑고 영희가 뽑을 거야, 두 번째로. 알겠어? 됐어?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냐? 철수가 먼저 뽑고 영희가 나중에 뽑겠다. 순서대로 철수하고 영희가 순서대로 뽑겠다. 근데 철수는 얘기를 안 해. 영희가 B를 뽑을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학통은 항상 뭐 해? 지가 할 얘기만 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상황을 다 파악해서 다 경우수를 나눠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시작하는 거야, 이게.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철수 얘기가 없잖아. 철수 얘기 없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지, 당연히 나눠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렇지? 그럼 당연히 철수가 뭐하고? 철수, 영희. 철수가 뽑고 영희가 뽑는 경우. B. 철수가 B를 뽑고 영희가 B를 뽑는 경우. 이해됐어, 안 됐어? 철수가 A를 뽑고 영희가 B를 뽑는 경우. 이렇게 나눠야 되겠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영희가 B를 뽑는 거를 물어봤기 때문에 철수 나눠야 되겠지. 이해됩니까? 자, 얘는 그럼 어떻게 돼? 철수가 일단 B를 뽑고 A를 뽑았으니까 8분의 비복원 추출이야. 여기서는 다 해. 8분의 뭐가 되겠니? 3 곱하기 7분의 뭐가 돼? 2가 돼야 되겠지. 괜찮아요? 하나 뽑혀서 나갔고 근데 B가 뽑혀놨으니까 B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8분의 뭐가 됩니까? 5가 될 것이고 7분의 뭐가 돼야 돼? 3이 되겠지. 그러면 이것도 이따위로 계산하지 마세요. 항상 기획 분수는 언제? 제일 마지막에. 왜? 어차피 이거 두개 더해서 더하는 거는 느낌상 알겠잖아. 그럼 당연히 얘는 그냥 56분에 이렇게 하는 거. 56분에 3이 6 더하기 15 이렇게 가는 거야. 계산할 때. 이거 막, 야, 지금 초등학생이냐? 이게 중요하냐, 지금? 알겠지? 여기서 만약에 한 단계가 더 레벨업이 돼. 선생님, 그냥 소개만 한, 이따 문제 다풀 건데. 한 단계가 더 업그레이드는 뭐가 되냐? 상황만 좀더 복잡하게 하면 돼요. 자, 철수하고 영희가 뽑겠는데,
철수가 A공을 뽑으면은 B공을 3개를 집어넣고, 철수가 B공을 뽑으면은 B공을 3개를 더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 뽑는 거야. 상황이 좀 어떻게 됐어? 좀 복잡해 됐어. 그랬을 때 0이가 B를 뽑는 경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정도 레벨만 되는지, 중점도 레벨, 잠깐만요, 중점도 레벨이야. 더 보내는 문제가 당연히 있습니다. 수능은 더 어려운 게 나와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가장 어려운 이제 문제가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야. 왜? A가 뭘 했을 때, A가 뭐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 B를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 그랬을 때 얘가 이 확률. 그러니까는 곱셈 공식과 조건부 확률이 뭐 하는 거야? 섞여버리는 거지, 막. 이게 이제 확률 문제에서 최고난도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곱셈이 아까 말한 조건부 확률에 문제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지? 쌤이 뭐 얘기했어? 표로 하든지 아니면 뭐는 공포기. 선생님 방금 말한 그런 케이스가 바로 뭐야? 조건부 확률에서의 공포기. 즉 확률 문제에서의 최고난도 문제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제 이런 문제들 다양하게 선생님하고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놀면서 하면 됩니다. 고2 친구들은 수원 공부하다가 머리가 너무 막 꼬였어. 막 복잡하게 막 지수로고 막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머리가 막 내가 쪼그라들었어. 그럼 쪼그라든 데를 펴야 되나? 그때 공부하는 게 확통이야. 살짝 폈다가 다시 또 수월했다가 확통했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문제를 우리가 좀 풀면서 선생님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1번. 자, 1-1번. 180쪽입니다. 페이지는. 오늘은 조건부 나오기 전까지 한 5번까지만 오늘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이제 머리 쪼그라드는 거는 수요일 날 조건부에 해당하는 거 수요일 날 그거 하고 그거 1시간 하고 수요일 날그 다음에 독립사건 쭉 들어가고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할게. 그래서 다음 주 정도가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확률 마무리 짓고 통계 이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게. 자. 주머니에 흰색 탁구공이 6개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니까 흰색이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이 7개가 있습니다. 주황색 7개가 있다. 자, 그런데 뭐니? 흰색 탁구공. 자, 꺼낸 탁구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이게 선생님 조금 전에 말한 비복원 추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흰색 탁구공, 주황색 탁구공 순서로 탁구공을 꺼내겠다. 당연히 뭐가 되겠니, 얘들아? 흰색 탁구공 13개 중에 13분의 6. 이해됐어요? 곱하기. 충분히 이해되죠? 그럼 12분의 뭐가 돼? 주황색 7.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죠? 끝났어.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두 번째에 주황색 탁구공이 나오겠다. 선생님이 이제 두 번째 예시 든 거가 되겠지. 두 번째만 언급을 했다라는 거는 첫 번째는 언급을 안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첫 번째는 당연히 쉽게 말하면 어떻게 나올 수 있어? 신주가 나올 수도 있고, 주주가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두 가지 경우를 당연히 뭐 해야 되겠니? 더 해야 되겠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두 번째 사건에서 주황색만 나오면 돼. 첫 번째는 뭐가 나오든 신경을 안 쓰겠다. 그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신주는 지금 방금 1번서 구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주주는 13분의 7, 12분의 6. 이렇게 되겠지. 12분의 6이니까 아싸, 통분, 약분 2분의 1. 그따위 짓거리 하지 말라고. 해. 다 계산할 거 계산하고 마지막에만 기약 나타내시면 된다고 알겠죠? 별거 없죠? 이해되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367번 문제를 한번 보면은 자, 367 경험 들어보세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빨간 공이 3개 있고 검은 공이 하나 있는 상황인데 정사면체를 돌려서 바닥면에 나온 숫자만큼 이제 뭐 공을 뽑겠다는 얘기야. 그치? 주머니 이렇게 들어있고. 근데 주머니에서 빨간 공이 이제 두 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일단은 빨간 공이 두 개가 나와야 돼. 일단은. 그치? 흰 공은 몇개 나오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일단 얘들아 최소한 공을 몇 개는 뽑아야 돼? 최소한 두 개는 뽑아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바닥면이 1 나올 때는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당연히 없겠지. 그치? 왜? 바닥면이 1 나오면 뭐 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빨간 공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겠어? 말이 안 되지. 자, 바닥면이 2가 나온다. 바닥면이 2가 나오는 거는 조건에 일단 맞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바닥면이 이가 나온다는 거는 당연히 이것도 확률을 계산해 줘야 되겠지. 바닥면이 이가 나오는 거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자, 바닥면이 이가 나오고 자, 4분의 1 곱하기. 그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 봉을 몇개 뽑는 거야? 두 개를 뽑을 건데 그두개 모두 뭐가 나와야 돼? 빨간 봉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빨간 봉만 몇 개? 빨간 봉만 두개 나오면 되는 거야. 그렇지? 공이 모두 몇개 있어요? 네개 있어. 네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는 뭐가 돼? 4C2가 될 것이고. 되니 안 되니? 빨간 공이 몇개 있어? 세개 있잖아. 세개 중에 몇개 나와야 돼? 두 개, 3C2. 니네가 지금 안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게 막 섞여지고 막 믹스되니까 좀 복잡한 거야. 상관없는 그냥. 됐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거 계산하면 당연히 답이 나오겠죠. 이게 되세요? 안 되세요? 돼요. 간단히 해볼까? 그 얘는 얼마지? 64 24분의 얘는 얼마니? 3. 딱 이렇게 되겠다. 되니 안 되니? 자, 그 다음에 자 3이 나왔어. 자, 3이 나오면 당연히 되겠어 안 되겠어? 3개를 뽑는데 그 3개 중에서 2개가 뭐가 되면 돼? 빨간 공이 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아 얘는 빨간 공이 몇개 나오면 돼? 2개 나오고 흰 공이 몇개 나오면 돼? 검은 공이 몇개 나오면 돼? 자, 니네가 지금 확률 공부를 이제 뭐 하는 거냐? 이런 상황 파악하는 거야. 상황 파악. 계산하는 걸 누가 못하냐, 그치? 상황 파악.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니? 당연히 3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4분의 1 곱하기. 당연히 4C. 4C 뭐가 되는 거니? 3. 4개 중에 몇 개를 뽑는 거니까? 3개를 뽑는 거니까. 근데 빨간 공이 2개니까 뭐가 되겠어? 3C2 곱하기. 검공은 하나 중에 하나니까 1C1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계산해보니까 4, 4, 16분의 3, 1, 3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됐어요? 자, 이번에는 숫자 4가 나왔어. 숫자 4가 나오면 공을 몇개 뽑아야 돼? 4개 뽑아야지? 공을 4개 뽑으면 당연히 있는 공을 모두 뽑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무조건 빨간색이 몇개 나와? 3개 나오지. 그러면 당연히 4가 나오면 되는데 얘는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 두 개를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와. 그런데 이거 계산할 때잘 들어봐. 자, 2가 나올 때도 3이 나올 때도 당연히 뭐니 얘들아? 4분의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주면 나중엔 시간 낭비가 되겠죠. 지금은 복잡하니까 그냥 하나 계산하고 하나 계산 지금은 더해. 나중에 익숙해져. 내신 시간이 돼. 그럼 뭐가 되냐? 그냥 4분의 1딱 깔아놓는 거지. 됐어? 안 됐어? 그럼 당연히 여기. 이거. 오케이? 이렇게 계산하세요.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가 안 해준 게 아직은 좀 복잡하게 느껴지니까 그냥 각각의 상황을 계산을 해. 알겠지? 근데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아주 잘 나온 뭐 이렇게 관용 멘트 중에 하나야. 뭐를 돌려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 자, 이해는 충분히 되시죠? 그러니까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어렵고 그냥 어차피 첫 번째 지금 하는 게 뭐니 얘들아? 정상회전 돌리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1 나왔을 때, 2 나왔을 때, 3 나왔을 때, 4 나왔을 때 이렇게 나누어 놓고 그 다음에 1 나왔을 때 생각해보고 이렇게 자꾸 하시면 돼. 시간이 지금 걸려도 상관없어. 명확하게 내가 해석을 해서 계산한 결과하고 답이 맞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내가 지금 뭐 풀었는데 10분 걸렸다. 상관없어요. 1분 걸려가지고 맨날 답 틀리고 엉뚱하게 답 나오는 것보다 명확하게 상황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연습하세요. 자, 다음. 학생들은 제일 싫어하는데 제일 쉬운 문제 중에 하나. 뭐? 비 오는 문제. 아, 이런 건 대박 쉽죠? 자, 보세요, 한번. 자, 2번.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 오늘 비가 왔어. 근데 내일도 비가 올 확률이 2분의 1이래. 알겠니? 결론은 뭐냐? 여기 봐봐. 5959가 2분의 1이라는 거야. 5959. 5959. 알겠어? 5959가 2분의 1이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비가 오지 않은 날 비가 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5959. 자, 그 다음에 얘는 안 오고 다음날 오는 경우. 맞죠? 그럼 얘는 뭐예요? 3분의 1이에요.
확통 문제 내는 이놈 새끼는 딱지 얘기만 하고 끊는 아주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그냥 걔 말을 그냥 대충 들어도 난 어떻게 해야 돼? 다 알아들어야 되겠지. 다 알아듣는 게 뭐냐? 여기 봐. 자, 5555가 2분의 1이래. 그럼 얘가 하지 않는 말이 뭐야? 오고, 오고, 안 오고도 2분의 1이지. 아, 5555가 2분의 1이라면서. 오늘 비가 왔어. 그럼 내일은 뭐 하니 뭐야? 오는 거 아니면 안 오는 거 아니야? 아니, 오늘 비가 왔어요. 내일은 오든지 안 오든지. 그럼 내일 비가 올 확률이 2분의 1이래. 그럼 당연히 안올 확률이 뭐야? 2분의 1이지. 오케이. 아, 이거구나. 이 얘기지. 자, 여기에서. 안 오고 오고야. 안 오고 오고가 3분의 1이래. 그러면은 이놈 새끼가 말안한게 뭐야? 안 오고 안 오고지. 아니 이날은 안 오는 걸로 결정이 났고 결정을 잘못했는데 오늘은 이미 결정 난 거고 내일. 그치? 그럼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거 아니야. 오든지 안 오든지를 더하면 당연히 1일 거 아니야. 중간이 있습니까? 갑자기 뭐다 내 눈앞에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위치가 있습니까? 없잖아 그런 거. 아, 단순하게 생각을 해. 아, 이거라고 이거. 그치? 그러면 이제 나는 모든 세팅이 다 됐어, 이제. 나는 이제 모든 세팅이. 이해되니? 항상 문제는 얘들아 뭐 한다고? 지할 말만 한다는 얘기야. 그지할말 뒤에 숨어 있는 거. 뒤에 숨어 있는 게 뭐냐면, 아니, 오늘은 비가 왔잖아. 그럼 내일은 오든 안 오든 일거 아니야. 합치면 일이 돼야지. 오늘은 비가 안 왔어. 그럼 내일도 오고 안 오고 그럴 거 아니야. 합치면 일이고. 되니, 안 되니? 자, 그 다음 봅시다. 월요일은 비가 왔어, 안 왔어? 왔어. 그리고 화수는 모르겠어. 목요일에 비가 뭐 했으면 좋겠어? 왔으면 좋겠어. 여기 봐봐. 지금 이 정도 문제 나오잖아. 지금 이 정도 문제가 만약에 학교에 나오잖아. 중앙고에 한 3분의 2, 그 다음에 광남은 한 10분의 한 5분의 4 정도 다 틀려요. 지금 배우는 단계가 아니고, 실제 그냥 학교에 나오면. 왜? 되게 혼란스러워해. 이런 거를 잘 막, 이게 못해, 잘. 근데 되게 쉬운 문제야, 봐봐. 정리해줄게. 아니, 오늘은 비가 왔어, 안 왔어? 오늘은 무조건 왔어. 그래, 안 그래? 그럼 목요일에는? 아, 와야 돼. 왜? 오는 걸 지금 구하는 거니까. 화목은? 화목은? 아, 모르잖아. 모르면 당연히 얘가 몇 개, 몇 가지로 나눠져? 네 가지로 나눠지지, 왜? 이게 결국에는 뭐야? 동전 앞뒤 문제, 동전 앞뒤 문제. 뭐가 되는, 뭐가, 뭐, 어떻게 나눠져? 이렇게. 오고, 안 오고,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말고 있어요? 없잖아. 그치? 그럼 이제 너는 뭐 하면 돼? 땡땡땡 계산하면 끝. 했잖아. 어떻게 계산해? 아, 5959래? 5959 얼마라고? 2분의 1 곱하기. 또 5959래? 2분의 1 곱하기. 5959네? 2분의 1. 8분의 1. 됐어요? 아, 주워 먹는 문제. 저 이런 거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도 왜 어려워해? 그 다음 뭐야? 5959, 2분의 1. 5959, 2분의 1. 안 5959, 3분의 1. 12분의 2. 이렇게. 무슨, 어? 3분의 2니까 여기. 아무 뭐 3분의 1. 12분의 1. 이렇게. 알겠지? 오고 안 오고, 얼마? 2분의 1. 안 오고 오고, 3분의 1. 오고 오고, 2분의 1. 되니? 오고 안 오고, 2분의 1. 안 오고 안 오고, 3분의 1. 안 오고 오고, 3분의 1. 4개만 모아오면 돼. 계산하시면 돼. 이 문제를 중간고에서 이제 만약에 막 애들 틀리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내고 싶어. 그럼 당연히 하루만 더 추가하면 돼요. 그럼 하루 더 추가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동전 3개 의미야, 동전 3개 의미. 동전 3개 의미. 아무것도 아니야, 동전 3개 의미라고. 똑같잖아. 그럼 동전 3개 의미 가짓수가 몇 개로 늘어납니까? 8개. 그 차이밖에 없어요. 시간만 더 걸리는 거지. 복잡할 거는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월요일 날은 왔어. 금요일 날은 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화수목은 나는 모르는데 당연히 얘네가
두 가지씩 뭐가 섞을 수가 있잖아. 일단 동글동글동글, 그 다음에 동글 두 개, 마지막만 X, 동글 X, 동글 X, 동글 동글. 동글 두 개잖아. 그래, 안 그래? 동글 하나, 동글 XX, X 동글 X, 그다음에 XX 동글, 그다음에 XXX. 내가 늘어나는 거야, 그것만. 나오면 당연히 뭘로 나오겠냐. 소설 같은 거 나오겠지, 소설 같은 걸로. 그러면은, 이렇게 두 마디 하면은, 네 마디 딱 해주고, 나머지는 계산만 좀 이렇게 안 틀리게.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비 오는 문제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할게요. 끝났어요. 이거는 단골 문제입니다. 시험에 거의 만날 확률이 아주 높은 문제야. 비 오는 문제. 자, 다음. 370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370번. 발전 문제 안 풀고 넘어가게, 경지은. 자신 있어? 너 혼자 풀수 있어? 자, 어느 청량음료 회사의 연간 청량음료 판매량은 그해 여름의 평균 기온에 크게 좌우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문제 읽어보고 있어. 자, 보면은 이제 뭐 그냥 같은 문제야. 그치? 뭐 평균 기온이 높다 0.8, 뭐 비싸다 0.6, 낮다 0.3. 일기 예보에 따르면 당연히 높은 경우, 비슷한 경우, 낮은 경우를 더하면 당연히 얘는 1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높을 때 높을 것끼리 곱하고, 중간일 때 중간 것끼리 곱하고, 맞죠? 낮을 때 낮을 것끼리 곱하고, 그래가지고 뭐 하면 돼? 더하면 100분의 65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0.65가 답이 되겠네요. 자, 넘어갈게요. 다음, 3번 문제. 켰어. 자, 주머니 A에는 흰 공이 뭐두 개, 빨간 공이 하나, B에는 흰 공이 세 개, 뭐 이렇게 돼 있어, 어쨌든. 자, 3번까지는 뭐 괜찮아요. 볼게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자, 정리하자. 자, A는 뭐라고, 얘들아? 흰 공이 몇 개? 불러줘봐. 두 개. 그 다음. 빨간 공 하나. 그 다음 B에는? 세 개, 한 개. 흰 공이 세 개, 빨간 공이. 자,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임으로 한 주머니를 택하겠다. 여기서 임으로라는 말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얘들아, A 주머니를 택할 확률과 B 주머니를 택할 확률이 똑같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나는 A 주머니 좀더 마음이 있는데, 그럼 당연히 여기 택할 확률이 높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럼 당연히 확률 계산이 뭐 할까? 달라질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 그런데 임으로라는 말은, A를 택할 확률과 B로 택할 확률이 똑같다, 그 얘기야. 근데 니네들은 그 임으로를 계산을 안 해서 답이 틀려, 이 문제는. 임으로 체크를 해놔, 임으로. 임으로가 뭐냐면, 이 문제가 이거야. A를 택하든 B를 택하든 무조건 무엇을 깔고 가는 거야? 2분의 1을 깔고 가야 돼. 아니, 왜 그러냐면, A를 택하든 B를 택하든 둘 중에 택하는 거니까 이미 시작을 한 거잖아, 거기부터. 분권내기 전에 뭐 하는 거야? 주머니 선택부터 시작하는 거야. 알겠어? 자, 문제 계속 볼게요. 임으로 한 주머니를 택한다. 동시에 두 개의 공을 꺼내겠다. 그게잖아. 모두 흰 공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니? 당연히 첫 번째. A 공을 택했어. A를 택했어. 그치?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흰색 두 개가 나온 경우가 있겠고. 뭐가 있어? B를 택했다. 여기서 흰색 몇 개가 나와? 두개 나온 경우가 있겠지. 이해되니, 안 됐니? 됐니? 그러면 당연히 니네가 이거 뭘 계산해야 되냐? 여기 2분의 1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2분의 1 곱하기. 자, 흰색이 두개 나온다는 거는 총몇 개니 지금? 세 개. 세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데 두개 중에서 두 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맞죠? 여기는 뭐가 돼?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네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데 세개 중에서 두 개나 되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됐어, 안 됐어? 근데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얘하고 얘를 안 해. 안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한번 보자. 자, 얘 얼마니? 3분의 1이지. 얘 얼마가 되니? 6분의 뭐야? 3, 2분의 1이지. 이렇게 해서 뭐가 돼? 6분의 뭐가 돼? 이렇게 답이 된다고, 학생들이. 다행히 얘가 만약에 1이 넘어가면은, 뭐지? 내가 잘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왜? 확률은 당연히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6분의 5야. 그럼 어떻게 생각해?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2분의 1에다가 여기 있는 거고,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거를 해서 당연히 12분의 5가 우리가 찾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답이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선생님 분명히 했어요? 몇 개만 딱 조심하면 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합니다, 여기서. 뭐안 한다고? 2분의 1 안 해, 2분의 1. 생각을 해봐라.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A, B 중 임으로 하나를 택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2분의 1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 내용만 좀 조심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373번 볼게요. 자, 예를 좀 보면. 주머니 A에는, 자, 불러보세요. A에는 뭐? 흰 공이 몇 개? 검은 공이 두 개. 자, B에는? 흰 공이 두 개, 검은 공이 세개 있다. 자, 뭐라고 얘기했어? 잘 들어봐. A, B에서 각각 임으로 하나를 택한 후라고 했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되더라? 2분의 1 당연히 들어가야 돼. 그렇게 해야 되고, 두 개의 공을 꺼낼 때 뭐가 있어야 돼? 그 생각을 해봐야 되더라. 두 개의 공을 꺼낸대. 근데 검은 공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그럼 당연히 검은 공을 또 하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두개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구하는 거보다 전체에서 흰 공만 나올 경우를 빼주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확률에서나 새로 배우는 게 저자 선생님 여기서 없다고 했어. 그냥 특징만들만 있는 거지. 직지 안에서 계산하는 방법, 경우에서 다 끝났어, 이미 우리가. 경우수가 안 되니까는 얘가 어려운 거야, 확률이. 뭔 말이냐? 여기 볼게. 자, 일단 A를 택했어. A를 택하고, 여기서 뭐 하는 거라고, 얘들아? 몇 개를 뽑아? 봉두 개를 뽑는데, 지금 익힘하고 발전의 차이는 뭐냐면, 익힘은 검은 공의 개수를 딱 그냥 카운트 한 거야. 그냥 쉬운 거야, 그러니까. 근데 얘는 뭐한 거야? 그냥 검은 공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냥. 한개 나와도 두개 나와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이거 우리가 뭘로 했어? 여섯 번으로 많이 했던 거야, 그치? 그러면은, 나는 A를 택했어. 그럼 걔 바로 뭐가 돼?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해 되겠어요? 그러면 1 마이너스. 자, 몇 개에서? 다섯 개에서 두 개를 뽑는다. 근데 검은 공이 나오니까 흰 공만 나오는 경우를 뭐 하면 되는 거야?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럼 검은 공, 얘가 뭐야? 검은 공이 반드시 한 개든 두 개든 나오는 상황이 되겠지. 그러면 흰 공만 나오는 경우는 35가 됩니까? 2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가능하겠어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B를 택했다. 마찬가지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5개, 52 중에서 흰 공만 나온다. 22 이렇게 되겠네. 되니 안 되니?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자, 2분의 1 묶어주시고요. 자, 이거 얼마니? 10분의 3. 맞아? 10분의 3. 그럼 10분의 뭐가 되겠어? 7 더하기. 그치? 자, 이 마찬가지 10분의 얼마? 10분의 뭐가 됩니까? 되겠죠. 그럼 10분의 얼마? 16이지. 10분의 16이니까 다음 뭐가 되겠어? 10분의 8, 5분의 4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게 나중에 이제 알고 보면은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중요한 거는 항상 뭐라고? 상황 파악하는 게 핵심이야. 알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자, 4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로 한번 가보면 자, 주머니 A는 어떻게 있니? 다시 불러주자. 두 개, 세 개. 뭐가? 흰공, 검은공. 흰 공이 두 개, 검수가 세 개. 그 다음 B는? 한 개, 세 개. 흰 공이 하나, 검수가 세 개. 하나? 하나, 하나. 자, 한 좋습니다. 개, 세 개요. 한 개, 세 개. 자, 이렇게 돼 있어. 문제 뭐냐? 자. 이번에는 주머니 A에서 임으로 하나를 꺼내는 거야. 2분의 1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잘 생각을 해. 임으로 AB를 택하니까 당연히 2분의 1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는 A 주머니를 그냥 아예 얘기를 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니까는 뭐 하는 거야? 거기서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 얘기잖아. A 주머니에서 임으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흰 공이면
흰공 두 개를 주머니에 넣고, 검은 공이면 검은 공두 개를 주머니에 넣고, 그 다음에 B에서 또 꺼내서 그게 흰공일 확률을 한번 구해봐, 이런 말이거든. 뭔가 되게 복잡해. 복잡하면 어떻게 하면 되더라? 나 끊어있게 해. 영어 독해 하듯이. 어떻게 끊어있게 할래? 첫 번째, 뭐야? A에서 꺼냈어. 몇개 꺼낸 거야, A에서? 한 개를 꺼내. 근데 그게 뭐야? 흰공. 자, A에서 뭐가 나와? 흰공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A에서 흰공이 나올 확률은 뭡니까? 여기 봐, 여기 봐. 5분의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곱하기. 됐니, 안 됐니? 그럼 흰공이 나오면 어떤 게 벌어지는 거야?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흰공을 두 개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됐어? 세 개, 세개 됐지. 그러면 B주머니의 상황은 흰공 세 개, 검은 공세개 이렇게 된 거지. 맞아요? 여기서 뭘 뽑는다고? 하나를 뽑는다고. 그지? 맞니? 아, 니가 이제 두 번째 여기서 해주면 되니까, 이제. 건너뛰고. B에서 하나를 뽑는다. 그게 뭐였으면 좋겠어? 흰공이었으면 좋겠어. 그치? 됐죠? 그럼 자, 흰공 나오면 당연히 뭐가 나오지? 2분의 뭐가 나와야 돼? 6분의 3이라고 하자, 그냥. 자, 6분의 뭐라고? 3. 됐어요? 그럼 이게 A에서 흰공이 나와서 B에다가 흰공 두 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B에서 하나를 꺼냈는데 그게 흰공일 확률 이거야, 지금. 말로 되게 복잡한데 이거야,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 B에서 뭐가 나오니? 꼼수 나와. 꼼수 나올 확률이 뭐야? 5분의 뭐가 되겠어? 3 되겠지. 곱하기.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얘들아? 검은색 두 개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지. 처음에 A에서 꺼낸 것만 하는 거 A에서 꼽는 거야, A에서. 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얘들아? 어떻게 한다고? 검은색 두 개를 집어넣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검은색 두 개를 넣으면 비주머니 상황이 어떻게 바뀌니? 1,5로 바뀌겠죠.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흰공이 나와야 되겠지? 그럼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 6분의 1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럼 결론적으로, 자, 30분의 이 얼마니? 6 더하기 3이니까 30분의 뭐가 되는 거야? 9, 10분의 3.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한눈에 얘를 이렇게 보려고 하다 보니까 상황이 어떤 거야?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라고. 알겠니?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지? 자, 그렇게 하고, 한번 316번까지만 합시다. 자, 376을 좀 보면 뭐라고 나올까? 상자 A에는 어떻게 돼 있어? 빨간색 3개, 검은색 5개. 빨간색 3개, 검은색 5개 이렇게 있다. 상자 B는 비어 있다. 상자 B는 이제 비어 있는 건 현재는. 자, 그렇게 돼 있는데 A에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꺼내야 빨간 공이 나오면 실행 1을 하고, 실행 1은 뭐냐면은 그냥 꺼낸 공을 B에 넣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빨간 공이 나오지 않으면, 즉 A에서 두 개를 꺼냈는데 빨간 공이 나오지가 않았다. 그러면 실행 2를 하겠다는 얘기지. 실행 2는 뭐냐? 첫 번째 빨간 공이 당연히 두 개가, 빨간 공이 뭐야? 나오지 않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뭐가 나왔다는 얘기지, 얘들아? 검은 공만 두개 나왔다는 얘기야. 당연하죠? 그럼 그 검은 공두 개를 B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또한번 A에서 두 개를 꺼내서 B에다가 넣겠다, 이 얘기야. 이해되겠니? 정리하면 뭐니? 정리하면 A에서 두 개를 뽑았는데 빨간 공이 하나가 나오든 두 개가 나오든, 그치? 그랬을 때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은 그냥 B 넣고 끝나는 거야, 그냥, 그치? 근데 만약에 A에서 뽑았는데 빨간 공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검은 공이 두개 나왔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럴 때는 그거를 갖다가 B주머니에 넣고 다시 한번 뽑겠다, 이 얘기지. 자, 그랬을 때 상자 B에 빨간 공의 개수가 몇개 있어야 돼? 한 개.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상자 B에는 빨간 공이 무조건 몇 개만 있어야 돼? 한 개만 있어야 돼. 이해되시겠어요? 그 확률을 구하라. 지금 상황이 이 정도가 되면은 얘는 뭐한 중상 정도 되는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렵냐? 자,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뭐 하면 되겠어? 생각을 해봐. B에는 얘들아 무조건 빨간 공이 몇개 있어야 돼? 하나 있어야 돼. 그러면
A에서 두 개의 공을 꺼낼 때 상황을 보면 빨간 공은 두 개, 빨간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검은 공두개 이렇게 돼 있겠지. 사실 빨간 공만 두개 나올 수도 있어. A에서 두 개를 뽑죠? 빨간 공만 두 개일 수도 있고, 빨강 하나, 검정 하나일 수도 있고, 검정 두 개일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마지막에 나온 검정 두 개는 일단 제껴놔. 왜? 실행 2로 가야 되니까. 그럼 실행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실행 1로 가는 거. 실행 1이라는 건 뭐냐면, 꺼낸 공에 하나든 두 개든 무조건 그냥 비주문이 넣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뭐냐? 빨간 공이 몇 개만 있어야 돼? 하나만 있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빨간 공이 두 개 나오는 경우는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어. 이렇게 하나만 따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가 뭐냐? 아, A에서 두 개를 꺼냈는데 빨간색이 하나, 검은색이 하나 이렇게 나와야 돼, 무조건. 되겠어? 자, 이번에는 두 번째는 뭐냐면 A에서 첫 번째 꺼냈더니 뭐가 돼서 빨간 공이 0개, 검은 공이 두 개 나오는 거야. 그러냐, 그러니? 그 다음에 A에서 또 꺼내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또 꺼낼 때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빨간색 하나, 검은색 하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빨간색이 무조건 한 개만 있어야 되니까. 되니? 검은색이 두 개고, 자, 빨간색 하나, 검은색 하나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 한번 해볼까? 여기 어떻게 되겠어? 몇 개 꺼내? 8C2분의 하나 하나니까? 3C1 곱하기 5C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얘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 82분의 검은색과 2개 5C2 곱하기 됐어 안 됐어? 2개는 일단 B에다 갔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공 개수가 몇 개가 남니? 6개가 남지. 65가 되는 거야? 2. 2개 나가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이 돼야 되겠지. 2개 나갔으니까 그럼 당연히 뭐가 돼? 31 곱하기 31. 되나요? 오케이. 두 개를 뭐 해주면? 더 해주면 문제에서 요거 하나는 계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니네가 오늘 선생님하고 공부하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문제 풀이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계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뭐가 문제야?